아이 제길. 하필이면 이때 이건 이걸 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. 거의 눈뽕 수준이지. 이걸 킨다고 해도 영하 31도. 지금 영하 40, 51도, 체감온도 33도, 52도 점점 올라갑니다. 이게 집과 많이 떨어져 있었다면 좀 위험했겠지. 그리고 이러면 진짜 깜깜해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지. 하여튼 난 홍방장이야. 여기 어디지? 어? 어 진짜. 야 이거 뭐냐 이거. 이리로 붙어가면 뭐가 나오긴 나오겠지. 어 벌써 저층은? 우와 영하 57도, 체감온도 39도. 미쳤네. 바람이 불면 이 옷의 내구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온도는 더 내려가게 되지. 나는 걱정하네. 뭐 그래봤자 이 좁은 공간에서 헤매면 얼마나 헤매겠어. 아 나 201호 담배 피다가 지금 끄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? 201호 대기 중. 아 좋았어. 쉬고 있어. 몇 살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. 무게 좀 나가니까 안 되지. 야, 200호 까비는 무슨 까비야. 꼭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니네들한테도 별로 안 좋아. 야, 기름 아끼려고 어두워도 그냥 대충 뭐 우리 집이니까. 야, 불 끄고 니네들 오줌 누러 갈 수 있지. 왜 안 움직여? 아 움직인다. 딱 그 짝입니다. 어둠 속에 있을 때 잘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? 근데 그렇게 잘 보이는 게 야간 사격만 하면 하나도 안 보이더라.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자기네들은 뭐 딴 데 봤다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데 그거 다 구라지. 야간 사격 때 그거 만발 맞추는 새끼 딱 타고 뭐 옆에 있는 타겟 해갖고 막 맞춰주고 막 열 발 쏘는데 막 14발 맞고 막 그러지. 뭐 서로가 서로 걸 막 쏴주고 막. 어, 나 신선한 내장을 두고 지금. 어? 나 영지보스 왜 아무거나 막 던지네? 아 내 침대 어딨어? 피로 상태가 별로... 그래서 버티기 5시간. 아 그래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몇 시간 앉아도 저거 100% 다 찰 거고 칼로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. 야간성 예광탄이 꿀잼인다고? 254호가 생각보다 어렵다고? 하... 내가 꿀팁을 도대체 몇 번이나 알려줘야 되겠는가. 전진 무이탁은 몰라도 입사로는 개꿀이라고. 그거 10발 다 못 맞추는 생각하면 진짜. 하... 제 군생활 중 19발 이하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니네가 안 믿을 수 있겠지만. 아 진짜야. 요령껏 해 요령. 내가 게임에서 이상하게 막 진짜 막 요령 뭐 어쌔신 크리드도 그렇고 모든 게임이 이제 요령 피울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. 이 습관입니다 습관. 그냥 원래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었어. 신선한 내장, 건조시킨 내장 좋아. 이거를 세 개를 여기다 건조시키고. 아 근데 맨날 이상하게 자리를 똑같은 곳에다가 한다 나는. 이 노이로제인가? 위에 올려놓고 좀 이쁘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잘 그게 안 되더라. 날방장은 누가 날방장이야. 생활의 지혜 라고 좀 해주렴. 자 이 정도 건강 상태면 쓸쓸한 들판에 용광로로 갈 수 있죠. 4.67리터 26.51kg. 물통을 한 통만 더 들고 가고
물을 먹은 다음. 좋아. 그리고 아까 눈보라 물었으니까 수리할 게 목도리 정도? 다른 건 뭐 수리할 게 없네. 목도리 정도 좀 수리하고. 형님 요령을 좋아하신다면서 닭돌도 많이 하시던데.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. 닭돌을 하는 거는 다섯 번 죽고 깨나 한 번에 되게 신중하게 깨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. 오히려 여러 번 죽고 그냥 닭돌로 깨는 게 보통 난이도에서는 더 빠를 수 있다. 그겁니다. 뭐 별다른 뜻은 없고요. 국궁 같은 거 배울 거 없냐고? 또 방송을 띄엄띄엄 들으셨네. 저 파랑 교육원 출신입니다. 지금 아직도 나 어렸을 때 앨범에 지금 꽂혀있는 게 화랑 교육원. 거기서 국궁 하루에 한 번씩 쐈다. 하루에 한 번씩 한복 입고 담배꽁초 죽으러 댕기고 포문단지 거기서 차 타고 와갖고 거기서 담배꽁초 죽고. 화랑 교육원이라고 4박 5일 동안 전국의 비행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겨놓고 한복 입혀놓고 담배꽁초 죽게 하고 국궁 쏘고 북글씨하고 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. 원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뭐 회사원도 연수하고 막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다니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다 잡아 해갖고 나는 그냥 디스플러스가 새로 나왔다는데 살갑게 다 디스플러스 그냥 펴본 것 뿐이야.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수료증을 받았지. 그때 국궁을 아침마다 쐈다. 희한한 거 많이 경험해봤다니까 나도. 아 근데 걸린 놈이 시라손이었어. 그 새끼 이름이 과학선생은 시라손이었는데 아 어쨌든 씨 짜증났어. 형 당장이? 니 뭐하노? 에? 아 난 씨 하필이면 교복 색깔 비슷한 걸 입고 와가지고 난 그 양복인 줄 모르고 교복인 줄 알고 화장실에서 코추 내놓고 이렇게 딱 해갖고 하고 담배부터 물고 있었는데 홍방장이? 니 지금 뭐하노? 저 새끼 저도 담배를 그냥 물고 있었지 피곤 아닙니다. 똑바로 서라 이 새끼야 빼뿌라진다 저 새끼. 아 그리고 난 다시는 그때부터 학교에서 담배를 피진 않았어. 그냥 그때 학생부 그 들어가갖고 쌤파이프로 존 PVC 파이프지 존나 딱 처맞은 게 생각나갖고 절대로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았어. 학교 가기 전에 피고 학교 갔다 와서 폈어. 학교에서는 죽어도 안 폈어 난. 아 집에 오면 그 우리가 그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앞문이 있고 이제 뒷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이제 가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고3인데 실습할 때까지 우리 엄마 집에 좀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 이제 나도 이혼가정이 하지. 근데 이제 엄마가 좀 보살펴주다 그때 취업하면서 이제 경주로 97년도에 이제 취업하면서 거기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사는 거거든. 자취를 한 거거든. 그때 그 뒷문이 있었는데 뒷문에 재떨이를 놔둬줬어. 그래서 갈 때와 올 때 다 집에서 담배 피는 건 허용이 됐어. 그 세탁기 있는 이제 뒷문. 밖에서 피는 건 모르겠고 뭐 그거는 딱 허용을 해줬어. 아 벌써 온도 영하 10도. 영하 10도인데 벌써? 아 근데 천천히 걸어서 온 거야? 피로도가 좀 애매해서 여기서 뛰어서 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. 늑대 두 마리 죽여놨는데 니젠 될 수도 있지. 형 화랑교육원 리모델링 했다고? 옛날에 정말 커다란 한옥이었어. 한옥 한옥에 이렇게 잔디밭이 존나게 넓고 국궁장이 있었어. 아
하도 오랜만에 오래전에 와서 기억도 잘 안 난다. 아 리모델링 했어? 요즘에는 비행 청소년 안 잡아먹겠지? 비행 청소년도 아니야. 나 그냥 담배 피다 잡혀갔어.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? 아, 담배 피면 차라리 학생부 끌려가고 존대 참았지. 왜 주말에 갑자기 거기 가라는 거야. 성하나 듣고 있냐? 너 씨발로 그 뒤에서 같이 폈잖아 개새끼야. 와 똥 묻는 척하고 나만 걸려갖고. 나는 소변기에 있었고 그 새끼는 똥 묻는 똑한에 있었지. 아 나쁜 새끼. 그게 줄을 잘 써야 돼. 운이 있어야 돼. 학창생활도 그렇고 군대생활도 그렇고 자 운이 있어야 돼. 줄을 잘 써야 돼. 그리고 뭔 놈의 아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수세식이 아닙니다. 예 퍼세식이 이제 진짜 그냥 군용만 뚫어놓은 네모 군용만 길쭉한 뚫어놓은 이제 군대식 화장실이었고 퍼세식 그 그러니까 재래식이 재래식. 근데 난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재래식에서 똥을 눈 적이 거의 없어. 외할머니 댁 갈 때 빼고. 아 근데 학교 화장실이 너무 싫었어 난. 뭐 쥐나는데 막 이거 똥은 싸야 되고 신경이 분산되니까. 2시부터 4시까지 응가 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겠다. 지금부터 식사를 하십시오. 지금부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. 아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하잖아 애들이. 얘기한 건데 영하 9도. 아, 좀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여기 얇은 거기라 신발 다 젖고 괜히 또 물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대고. 근데 나도 학창 시절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진 않았어. 예, 되게 모범생이었지. 공부만 못하는 모범생 있잖아. 아파도 학교 가는 친구. 그러니까. 야, 지금, 뭐랐나. 어, 뭐야, 세 마리 나오잖아? 빨리 와라, 빨리. 뒤에 있는 놈들 지금 로테이션 와가지고 겁나 죽겠네. 와, 뒤에 있는 애들 다 왔지. 아, 저 뭐 세 마리야. 뭐야, 이거. 몇 마리야. 너 먹고 이 새끼 안 째고 또 오네? 이제 진짜 죽는다. 와. 아, 저 뒤에 있는 놈 올 것 같은데. 거의 좀 벌려야 됩니다. 아, 나이스. 뭐야, 왜 글로 와? 와, 와, 이 새끼들아. 아. 일로 와. 지금 너네 아버지하고 지금 뭐 일가족 지금 저쪽도 지금 다 끝났는데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. 일로 와. 활 망가졌다고? 0.06kg야 그거 먹고 째라. 저기 있잖아 임마 저거 먹어. 가 먹고 가. 가 빨리 가. 아퍼치 원수 당할 뻔. 이렇게 둘러서 덤가자. 이놈 미쳤다.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임. 내가 더 빨리 이놈을 가로질러 가서. 여보세요. 네네네네네 잠깐만요. 아 깜빡 잊고 있었네. 아 아니 LG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필터 가는 날이 내일이래.
여자의 몫을 깐 게 아니라 모르는 번호니까. 뭐 아는 번호야 뭐. 아 날씨 진짜. 어? 아 요소 요소에 진짜 활 없으니까 이건 뭘 하지를 못하겠구만. 예, 저 아주머니인데 저희 같은 아파트 삽니다. 이 아파트 정수기는 다 그 아줌마가 하는 거 같더라고. 그러니까 난 정수기를 렌탈은 안 했거든? 렌탈은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 달에 9,000원씩 줘야 돼. 그러니까 필터이지, 필터값. 공기청정기는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그거를 필터로 갈아줘야 되는 거고. 이쁘냐고? 아줌마라니까? 아줌마, 아줌마, 안경 낀 아줌마. 한 딸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돼 보이는 아줌마지. 나보다 나이 많을 것 같던데? 한 5, 6살 많을 것 같던데? 누나, 누나. 딸을 놀이.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했잖냐. 아, 맞다! 여기로 오기 전에. 아, 존망입니다. 지금. 왜 내가 지금 어리버리를 깠냐면 뗄감을 안 가져왔어. 저 새끼는 또 왜 저래? 아 왜? 아 지금 없어. 지금 이제 없어. 미끼 없대. 아 뭔 일가 친척이 이렇게 많은지. 아버지 원수. 제가 제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? 제가 제 아버지 아니야? 아니 뭐는 아들이 이렇게 많아. 늑대 떡 하나 주면 잡아먹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. 잃지 말아야 됩니다. 좋습니다. 예, 뭔가에 쫄아야지. 나의 포스에 그냥 살짝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. 그런 거 있잖아. 예, 눈빛으로 이제 막 레이저가 나가면서 이제 널 두동강 내버리겠죠.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, 그게 이제 와이파이로 막 전송되거나 그런 거지. 흠칫한 거지. 뭔가 살기, 아, 피맛을 본 자의 그런 살기 같은 거 있잖아. 게임 좋아하는 여자 만나야 된다고? 게임 좋아하는 여자 만나라. 나는 게임 모르는 사람 만날 거야. PC방에서 데이트하고 이런 거 싫어. 나 중2병 생겼냐고?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내가 그랬잖아.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 있다? 쌍방향 그 대화가 통하는 AI 머지않았어. 4차 산업이 곧 도래했다. 감정 소모도 없으며 내 말 잘 들어주고, 예, 고민도 얘기하고. 약간 홀로그램틱한. 일본엔 벌써 하나 출시됐지, 홀로그램으로 돼서. 근데 그 AI는 조금 더 미흡하고 좀 더 발전한.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. 우리 어렸을 때 막 삐삐 차고 다닐 때 막 진짜 핸드폰 전화기를 막 들고 다닐지 어떻게 알았어. 딱 공중전화기 삐삐 치신 분 이러고 있었지. 이런 막 진짜 핸드폰에서 막 화상통신을 할 수 있는 막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지. 꿈에도 모른. 여기 어디야?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. 아 진짜 엉뚱한 곳에 왔네. 아 네, 한 바퀴 돌아서 온 겁니다, 이건. 아, 진짜 엉뚱한 곳으로 왔네, 여기. 아, 그러니까 내가 말 시키지 말라니까, 자꾸. 말 시키고 자꾸 질문하고, 막. 여기서 자면 좋대지. 여기 폭파여 있어서 불 피우고 자면 곰한테 맞아 죽는다.
싸다고 존나 죽탱이 존나 많고 말자. 비싸다게 날아가서 진짜 봐봐 근처에 곰이 있을 거라 어딨지. 저희 근처에서 자다가 곰 싸다고 두 번 맞은 적이 있어서. 거기 위치가 어디냐? 나 지금 이러면 여기 죽는 거거든? 에 눈 막 아 저기 있네. 아 존나 멀어 진짜. 동산 걸리긴 뭘 걸려. 저체온증 위험만 지금 71%. 71%? 큰일났다 큰일났다. 저체온증 걸리면 난 죽는다. 아 진짜 위기인데. 저체온증 걸리면 죽어 나는. 여기는 집도 없어. 채팅 안 하면 조용히 조용해서 뭐라 그랬음서.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투다. 옛날에 여자친구가 그런 말투 써가지고. 저녁에는 미래 비로가 보이겠습니다. 참 오랜만에 듣는 이걸. 오빠는 맨날 나한테 핏바하고 침 뱉고 막 그랬음서. 야 너 그 말투 귀엽다. 나 그 방송에서 쓸 거임. 와 이거 여기서 걸쳐야 되거든. 이러면 여기서 아 오 큰일 났다. 여기서 거리상 얼마 안 되는데 마늘 마 이거 엄청 들어가야 돼. 저거 눈앞에 두고. 아 침뱉고를 거기서 배운 거죠.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. 얼굴도 기억 안 난다. 아 저긴데 이거 많이 둘러 가야 돼요. 저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. 저체온증 걸리겠네. 근데 저체온증 걸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. 이 중간에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리로 오는 바람에. 아 어떡하지 81%야 이 길로 오면 안되겠네. 아 쓸쓸한 들판 진짜. 얻을 거는 부들개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. 이거 너무 위험한데. 아 이러면 너무 둘러가게 되고. 저 뗄감이 없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이 걸리면 뗄감 하다가 뒤집니다. 아 망했네 이거. 이건 진짜 망했네. 아 다 좋다가 지금 여기서 뗄감이 없는데 어떡하지. 기차에 가도 문제다. 만 여기서 신맵 쪽으로 가면. 아 신맵 쪽으로 갈 수도 없겠구나. 그 중간에 집이 있어서. 하지만 내가 천재긴 천재다. 근데 지금 방금 그렇게 기통천 그 용광로로 가는 것도 지금 너무 둘러서 가야 되고. 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. 예 요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어차피 저체온증 걸려도 집에 고기 많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. 뺄감 부수고. 어 저체온증에 이미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체온증에 걸리는 순간 이 피로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지. 그니까 상자 하나를 까도 피로도 다 날라가. 이 형 또 각본 짜네? 아니 각본 짠다기보다는 지금 뭔가 계획이 떠올랐는데 그게 될 것 같은 계획이지. 아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노가리 까니까 그렇지. 자꾸 니네가 똥 얘기 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. 지금 웬만하면 안 뛰는 게 좋을 거다. 주사기 꽂을 준비해야 되거든. 아 집중한다니까 자꾸 이거 저 질문해가지고. 아 기차길 따라서 일단 중앙으로 가긴 가자. 어 주사기 꽂고 간다고 했을 때 사냥꾼의 오두막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건데. 어 아 간당간당하다. 피로도 때문에. 피로도까지 하면 3스택인데 아 먹을 거야 뭐 어차피 피로도. 아 좀 천천히 떨어지니까. 형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냐고. 그냥 천천히 되는 거지 임마. 니네 난 모르냐. 여기 있는 늑대들은 어떻게 하냐. 믿기도 없는데. 아 걸렸습니다 저체온증. 이러면은 피로도 엄청나게 떨어지죠.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죠. 어, 많이 빨리 떨어지지.
커피 빨리 먹어. 피로도 떨어지면 난 죽는다. 네, 저쪽 지금 와서 자, 피로 감소 떴거든. 근데 이제 저체온증이 와서 지금 건강 상태 떨어지는 거 지금 눈에 보일 만큼 왼쪽이 빨리 떨어지고 있어. 주사기 있지? 주사기는 막판에 써야지. 아 이거 집에까지 가기는 너무. 그리고 지금 뛸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. 아 그럼 여기 괜히 왔네 진짜. 지금 용광로까지 가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수를 한 게 땔감을 구해서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, 그래서 중간중간에 불을 피우고 갔어야 되는데 땔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. 아까 거기서 낚시하다가 다 쓴 걸 지금 생각을 못 한 거지.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걸 다 체크를 안 하고 온 게 페인이었다. 오 진짜 빨리 떨어지네 이거. 아 저체온증이라 달릴 수도 없고. 그리고 쓸쓸한 들판이 왜 이렇게 멀어 이거. 저기 늑대 있네. 아 잡히면, 어 잡히면 죽는다 저거. 근데 저 늑대한테 잡히면 그냥 끝납니다. 그냥 죽게 죽으면 바로. 와! 아 이거 살 수 있어 이거? 자 제목을 바꿉시다. 200호는 죽었다. 아 저 늑대 때문에 여기를 못 지나간다 진짜. 아 늑대 양쪽에 있어 지금. 왼쪽 붙었지? 이거 늑대가 붙어도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. 두 개 붙었거든? 아 피로도가 엄청 떨어져서 이거 두 개 꽂고 가야 돼.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지.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. 일단 앞쪽에도 있고요. 앞쪽에도 늑대 한 마리, 세 마리인데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. 앞쪽에서 늑대 소리 나지. 너는 자비를 구걸하겠지. 나는 거부할 테고. 스팀팩을. 오오오오오오. 전나무 하나. 한 시간 버틸 수 있다. 그래봤자 이거 답 없습니다. 와 이거 살면 대박이긴 대박이다. 어! 스택 쌓였어 스택 쌓였어. 아 이거 위기인데? 내 피로도 때문에 못 버팁니다 이거는. 앞에 곰 있네? 아 이건 좀 힘들겠다. 이거 많이 힘들겠다 이거. 많이 힘드네. 거리가 너무 멀어. 못 뛰어가 거기까지. 아 불개지만 캐다가 이게 뭔 짓이냐. 왜 땔감이 없다고 생각 안 했을까. 곰은 거리가 있어서 제끼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아니고. 주사기 한번 더 꽂는다 치고 주사기 남겨 너무 심한데. 수제 옷을 만들긴 만들어야겠네. 한 칸씩은 챙겨야겠다. 먹을 건 어때. 물은 뿅! 살 수 있겠네. 살 수. 아. 뛰지를 못한다는 게. 아, 없습니다. 지금. 없습니다. 거리가 너무 멉니다. 지금. 이러면 일단 이 스택이라도 근데 먹을 거는 별 문제가 안 돼. 네, 피로도가 아 10% 이하 9%. 주사기 없어? 아 주사기 한 번밖에 못 꽂는구나. 빨리 구도 8도
지금 5%? 6? 마이너스 6도? 5도? 4도? 3도? 1 한 칸만 더! 왜이래 왜이래! 'Cause you are my girl.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. And when you're around. 201호 대기 중. 광장아, 유튜브 잘 되나? 안 됩니다. 트위치도 잘 되나? 안 됩니다. 내가 오늘 광고를 봐줬구만. 원공스.